네, 이제 에코 패션에 대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이제 볼 겁니다. 지금 우리 112쪽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페이지 전체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뭐 속을 읽어도 되고, 크게 소리내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These days, top designers often work with eco ideas and eco practices too. 자, 요즘엔 인류 디자이너들이 친환경에 대한 생각들과 친환경 행위들로 자주 작업하기도 합니다. They make sure to source their materials ethically and publicize their eco practices. 자, 그들은요, 그들의 재료들을 윤리적으로 확실하게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들의 친환경 행위를 널리 드러냅니다. 여기서 퍼블리사이즈는 뭐 홍보하다, 뭐 널리 나타내다라는 의미인데, 자랑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좋은 의미로 널리 알리는 거겠죠. For instance, one designer came up with t-shirts made from bamboo and organic cotton. 예를 들어서 한 디자이너가 티셔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는요, 대나무와 유기농 면으로부터 만들어진 티셔츠래요. 이렇게 메이드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 티셔츠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Another designer launched a new eco-friendly line of glasses whose shades are made from over 50% natural and renewable resources.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쭉 해석해 볼게요. 또 다른 디자이너가 새로운 친환경 유리 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는 라인은요, 우리 공장에 가면은 이렇게 조립 라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스 이하는 앞에 있는 글래시스를 꾸며줍니다. 해석을 하면요, 그 유리들의 색조가 몸으로부터 만들어졌대요. 50% 이상의 천연 자원들과 재생 가능한 자원들로부터요. 자, 이 문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이 라인의 의미, 그러니까 공장의 생산 라인 있죠?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 후즈의 쓰임, 앞에 있는 글래시스를 꾸며준다고 하는 이 후즈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인류 디자이너들의 친환경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글의 논리와 좀 어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ethically는 앞에 있는 동사 source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가 된 거고요. For instance 나오면은 이제 사례를 드는 거죠. 근데 여기 원하고 the another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one another 이렇게 나오면 아,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made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동의 의미로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후지는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One of the pioneers of ethical clothing is Bono. 윤리적인 의복의 개척자들 중에 한 명이 보너입니다. He and his wife aim to create a global fashion organization focusing on trade with Afric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그와 그의 부인이요,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전 세계의 패션 단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단체는요, Focusing on trade with Afric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 중인 국가들의 무역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이란 거죠. In 2007, they launched a clothing division producing t-shirts that are 100% sewn in Africa. 2007년에 그들이 의복 분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분과는요, 티셔츠를 만들어내는 분과고, 근데 그 티셔츠는 아프리카에서 100% 바느질 된 티셔츠래요. 자, 이 문장 합쳐서 해석해 봅니다. 2007년에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100% 바느질 된 티셔츠를 만드는 의류 분과를 시작했습니다. Their organization has joined forces with a conservation society to form the Conservation Cotton Initiative. 자, 그들의 조직이 무엇과 힘을 합쳤는데요. 보존 협회. 여기는 소사이어티는 사회로 보기보다는요. 협회, 단체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어요. Conservation Cotton Initiative를 만들기 위해서 보존 단체와 힘을 합쳤대요. This program promotes eco-friendly cotton farming and is helping to lift farmers out of poverty. 이 프로그램이 친환경 면 농업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농부들을 가난으로부터 꺼내는 걸 돕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보너라고 하는 친환경 의복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에코패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글의 논리와 어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 어법 시간에 했던 건데 one of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원이죠, 원. 원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one of가 나오면 동사가 단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focusing과 developing과 clothing 그리고 producing까지 ing가 이렇게 네 번 나오죠. 자, focusing과 developing과 producing은요 모두 명사로 꾸며주고 있어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clothing은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clothing은 의류, 의복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해두세요. 그리고 so는 뭐뭐 된이란 의미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우리 앞에서 made 나왔었죠. 그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hat 안을 생략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and 뒤에 제가 지우는 표시를 한 거는요.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연결되는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보면 앞에 promote eco-friendly cotton farming은 환경에 좋은 일인 거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결국 환경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환경에 관련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and는 연결하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읽어야 되면은 좀 하나 정도는 그냥 좀 빨리 넘기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한 거예요.